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느니라.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예배를 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비록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간절함으로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주변에 코로나 확진자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친구들과 각 가정들은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혹시 확진이 된 친구들은 평안한 가운데 아프지 않고 무사히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로 시작하는 영혼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 3월이면 새로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갑니다. 주변에 좋은 친구들과 좋은 선생님들 만나고 또 새로운 환경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또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각각의 영혼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기쁨과 평안함이 넘칠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셨어요. 주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온 친구들 손들어 볼까요? 와, 우리 친구들 모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해 주세요.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우리 함께 가볼까요? 여러분, 여기에 알록달록 예쁜 인형이 있는데 이 인형들의 이름이 뭘까요?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그래요, 이 인형의 이름은 걱정 인형이래요. 이 인형은 과테말라라는 나라의 인형인데 그 나라 사람들이 걱정이 많아 잠을 못 자는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만들었대요. 이 인형에게 걱정을 말하고 베개 밑에 두면 다음날 아침에 걱정이 사라진다고 믿었대요. 이 걱정 인형에게 걱정을 말하면 정말 걱정이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인형에게 걱정을 말해서 걱정이 없어진다면 이 세상에 걱정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이 인형은 걱정이 제발 사라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만든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엄마, 아빠도, 우리 친구들도 걱정이 있어요.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은 크고 작은 걱정들이 있어요. 우리가 걱정하는 일이 해결되면 또 다른 걱정이 찾아와요. 걱정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하면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그 답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성경에 있어요. 저를 따라 읽어보아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 전서 5장 7절 말씀.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걱정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하셨나요? 그래요. 우리가 하는 걱정을 예수님께 다 맡기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 걱정을 맡기는 것은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걱정되는 일을 모두 말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을 뜻해요. 우리는 걱정을 예수님께 맡기고 걱정하지 않으며 살아가야 해요. 이 사람의 이름은 디모데예요.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세상 곳곳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에베소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가 바르게 자라도록 이끄는 일을 맡았어요. 디모데는 오랫동안 교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쳐주고 그들을 돌보며 교회를 이끌어갔어요. 그런데 디모데는 걱정이 많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에베소 교회를 잘 이끌어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을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는 에베소 교회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이끌어가며 많은 걱정을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걱정이 많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요? 그래요. 걱정을 많이 하면 불안해지고 두려워져요. 디모데도 마찬가지였어요. 걱정이 많은 디모데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이렇게 디모데가 걱정이 많아 두려워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바울에게까지 전해졌어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네, 맞아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어요. 바울은 감옥에서 두려워하는 디모데를 생각하며 편지를 썼어요. 바울이 뭐라고 편지를 썼는지 저를 따라 읽어보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지 모를 때 우리는 걱정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요. 바울은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걱정이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고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맞아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라는 말씀대로
걱정이 있을 때에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걱정을 다 예수님께 맡기도록 해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걱정하고 있나요? 친구가 나와 놀아주지 않아 걱정하나요? 아빠, 엄마가 나보다 동생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 걱정하나요? 무엇보다도 코로나가 걸려서 걱정, 걸릴까봐 걱정이 많이 되지요. 선교사님과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친구들 코로나로 안전해야 될 텐데 하며 걱정이 많아요. 목이 조금 따끔하고 아프기도 하면 코로나인가? 하며 걱정하며 두려워하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요. 코로나로 인한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예수님께 모두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많은 걱정을 예수님께 모두 말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걱정을 들으시고 우리를 빨리 낫게도 해주시고 돌봐주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우리의 마음을 평안한 마음으로 바꾸어 주세요. 걱정을 예수님께 맡긴 우리는 어디서든지 걱정하지 않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지요. 걱정이 있을 때 예수님께 걱정을 다 맡기면 어떻게 될까요? 자, 같이 따라해 보아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셔서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걱정하지 말아요. 걱정과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평안을 주시고자 해요. 걱정을 예수님께 맡기고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요. 우리의 다짐을 담아서 같이 읽어보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다시 한번 걱정하지 말아요. 자,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살면서 걱정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걱정과 근심을 다 주께 맡기면 우리를 돌보시고 주님의 평안으로 지키신다 하셨으니 우리는 항상 모든 염려, 걱정을 주님께 맡기며 살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예수님.
되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